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싱글 앨범 선 공개곡으로 발표한 노래 아파트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제가 출연한 유튜브에서 소맥을 공개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며 주류 업체들이 반사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로제는 참이슬 오리지널과 벨기에 맥주를 섞어 만드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관련 사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일부 수험생들이 이 아파트가 자꾸 머리에서 맴돌아서 집중했는데 이렇게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화가 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슈 준비해준 곽 파트너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로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그런 술게임으로 노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수능 금지곡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히려 수능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앞으로 성인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는 고삐가 풀리는 거죠. 이 예. 아파트를 이제 직접 하면서 좀 술 문화를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지금 한번 살짝 가져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 예. 지금 이제 아파트가 계속해서 역대급 기록을 또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지금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고요. 아이튠즈도 월드와이드 차트가 1위,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인기 급상승 음악 부분에 있어서도 1위, 그 외에도 계속해서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제 아파트가 한국의 서브컬처, 그러니까 하위 문화를 녹인 그런 이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012년도 싸이의 발표곡인 강남스타일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아. 그런 평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소맥을 많은 일명, 예, 많은 그런 영상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 소맥에 대한 관심까지도 지금 같이 함께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 소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율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주는 거죠? 네. 원래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수록 불황일수록 맞습니다. 사실 뭐 담배나 소주 이런 판매량은 예, 예. 증가하는 그런 이제 불황형 소비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코로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모임과 회식이 또 줄어든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홈술, 홈파티 경험들이 이제 확산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것들을 즐기기보다는 위스키나 하이볼 등의 고가 주류를 조금씩 소비하는 행태가 좀 굳혀져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건강 트렌드 역시도 확산이 되면서 저도수 주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이제 소주 판매가 국내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당연히 이런 주류 회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돌파구로 결국엔 또 해외 진출에 눈을 돌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주류 회사들이 특히나 과거에는 일본 쪽에서 소주 판매량이 좀 늘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케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고구마 소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케 같은 경우에는 소주와 비슷한 증류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부분에서 일본 사람들도 우리 한국의 소주를 즐겨서 예. 먹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도 소주 시장이 지금 많이 감소 추세고 그리고 한국과의 정치적인 갈등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본 판매율이 여전히 1위이긴 하지만 지금 그 판매율을 미국이 지금 거의 지금 다 쫓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K-뷰티, K-푸드도 열풍이 한번 또 크게 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지속적으로 지금 주류 회사 쪽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도 계속 진출을 그렇죠.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로제 아파트 열풍으로 다시 한번 더 이제 K-주류 시장이 또 시장을 또 지배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증시에도 관련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반사의 수일 주로 K 주류를 한번 예, 아이템으로 꼽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소주도 K 푸드의 이제 하나의 멤버가 이번 어떤 로제 아파트 때문에 좀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국내에서는 조금 줄어도 해외에서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으면 좀 다행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주류 관련주 한번 최은행 커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K푸드 관련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이트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제주 맥주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요. 실질적인 수혜주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면은 이 하이트진로를 빼놓으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영상에서 이 참이슬 오리지널 이 빨간 뚜껑의 소주를 함께 공개를 하면서 하이트진로가 다시 한번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 함께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21,3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실적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쪽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맥주와 소주의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 매출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면은 비용을 잘 절감해야 되는데 하이트진로가 이와 같이 비용 절감 이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IBK 증권 측에서는 하이트진로의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칠성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주 크러쉬 그리고 소주 세로에 대한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은 좋지 않긴 합니다만 앞으로 4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매출 4조 원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118,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 관련주에서는요.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매출이 크게 잡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 커지고 있고요. 어제장에서 1% 넘게 상승세 97,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K푸드의 대표 주자입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삼양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번 분기 실적이 지난 분기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실적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부진할 것이지만 4분기까지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3% 52만 2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K푸드 관련주 함께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떤 기업을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곽유정 파트너가 오늘 관련해서 좀 어떤 회사 가져왔는지 궁금하네요. 보실까요? 어떤 회사입니까? 하이트진로 역시 예, 예.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빨간 뚜껑, 네. 그렇죠?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맥주가 사실 해외 맥주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맛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맥주 같은 경우에 특징이 라거 맥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라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소주를 조금 더 넣어서 먹으면 알코올 도수도 확 올라가고 맛이 풍미가 또 있으면서 네. 맛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소맥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해외 맥주에 소주를 저도 섞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아 맛이 그 전에 그냥 맥주로 먹는 게 더 저는 맛있더라고요. 국내 소폭은 맥주도 국내 맥주라면 좋긴 한데. 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로제가 해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산 맥주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은 네. 있고요. 이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참이슬도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2010년도 경에는 한때 과일 소주가 엄청 히트를 맞아요. 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이런 레귤러 소주, 그러니까 빨간 그 뚜껑 같은 걸 레귤러 소주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레귤러 소주보다는 과일 소주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올 상반기 과일 소주 수출액이 334억 원. 그런데 네. 반면에 이런 레귤러 소주에 대한 판매액은 26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트진로 쪽에서도 안 그래도 이런 레귤러 소주에 대한 판매고를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빨간 뚜껑을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에 노출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간접 PPL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하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도 이렇게 계속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영국 시장에도 지금 현재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코스트코 매장과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 그리고 현지 최대 유통 채널인 테스코 매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소주를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건 전진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베트남을 지금 현재 그 전진기지로 지금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하겠다라고 더 밝혔고,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이 2025년도 3분기, 그리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시기는 2026년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인 소득세와 토지 임대 인센티브 등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굉장히 네.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 있고요. 현지에서 이렇게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일부 소주 제품들은 실제로 하이트진로의 한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약 30% 네. 정도 낮은 가격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로제 열풍과 더불어서 빨간 뚜껑 소주를 판매하고 있는 하이트진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신사업으로 화장품 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또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K-뷰티와 K-푸드 주류까지 글쎄요.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하이트진로. 이제는 주가가 좀 부양이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어제 21,300원에 마감이 좀 된 그런 주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 이사님은 어떤 국내 K-주류 관련? 네. K 관련 어떤 제가 이제 K 볼까요? 주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하겠냐고 해서 오리온을 말씀을 드렸더니 오리온이 주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K 푸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예. 아, 지금 이게 오리온에서 나오는 꼬북칩이라는 과자가 미주랑 구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들었어요. 저는 이걸 안주로 한번 좀 엮어보겠다. 아, 말 되네요. 네. 그 구주랑 미주 쪽 그 서양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이렇게 음식을 거나하게 차려놓고 먹지 않거든요. 술 위주로 이제 먹기 때문에. 근데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좀 많죠.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올해 초에 급락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우리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지분을 25%를 갖고 있는 게 오리온인데 그 후에 뭐 리가켄 바이오가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거나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실패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가격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리온이 이제 뭐 이종끼리의 만남이다라고 해서 뭐 식품 회사가 바이오를 왜 인수를 하냐 했을 때 말들을 굉장히 많긴 했었으면 결과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뭐 연전 연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를 했을 때 당시에 가격은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는 식품회사에서 2단원 나오면 그냥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빙그레가 미국의 코스트코 입점했을 때 메로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로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지금 뭐 오리온의 꼬북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초코파이는 진부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에는 굉장히 뭐 한 몇 년 전서부터 뭐 코스트코에서 입점을 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유럽 쪽에서 코스트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리온 쪽이 꼬북칩에 입점을 하면서 네. 뭐 구주 쪽, 미주 쪽 모두 이제 꼬북칩이 한 여태까지 총 누적 매출이 한 4,8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초코파이는 1년에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팔죠. 제2의 어떤 효자가 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저는 오리온, 지금 가격적이나 수급적으로나 리가켄 바이오의 지분 가치를 보더라도 그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가격적으로 하반 경직성을 갖춘 가격대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97,900원 그게 마감이 됐는데 그러게요. 리가캠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마 요거 이 오리온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전을 위시한 태양광 관련 이슈, 그다음에 국내 이 K주류, K푸드죠. 확대하면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